네, 오늘 한줄 터치 주제는요, 삐뚤어지고 싶을 때였죠.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7628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남자 상사가 예쁜 신입사원만 감싸고 챙길 때, 삐뚤어지고 싶어요. 네. 그렇죠, 뭐, 옆에 괜히 가서 막 툭툭 치고 싶고. 자, 쿠코님, 정우 씨가 사연 뒤에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 때, 아, 그래요. 저도 압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끔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읽고 그냥, 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하연님,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가는 중인데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혼낼 때. 맞죠? 뭘 하려고 하는데 왜안 하냐고, 이렇게, 예? 닥달을 하면은, 이게 좀 하기 싫어지죠, 그죠? 8317님, 제가 B형이라 그런가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다 안 되면, 아니면 화났을 때 달래주면, 삐뚤어지고 싶죠. 그냥 놔둬야 화가 가라앉는데, 계속 풀어주려다가 불똥이 달래는 사람한테 튀더라고요. 저랑 정확히 똑같네요. 네. 화났을 때, 옆에서 달래지고 그러면요, 불똥이 튀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네. 저는 A병인데. 자, 8781님. 지금 속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는데, 정훈 DJ가 선배이시니 따끔한 충고 부탁드려요. 전 지금 고3 수험생입니다. 네. 글쎄요, 뭐, 지금, 고3이시면은, 네. 참, 그 어떤, 이 몸의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정도를 걸으십시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박차를 가할 때니까, 라디오, 뭐, 듣는 건, 뭐, 들으시는 거지만은, 아무튼,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찍 일찍 주무시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때까지는 라디오 안 들어도 된다고, 네. 수험생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저 이찬솔님, 삐뚤어지고 싶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누가 뭘 강요하면 꼭 삐뚤어져서 반대로 해요. 이제 철좀 들어야 하는데, 네. 아, 근데 뭐, 삐뚤어지는 게또 나쁜 건가요? 아,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나쁜 건가? 왜 삐뚤어지면 안 됩니까? 고정관념 아닙니까? 삐뚤어지는 것도 그 사람 아닙니까? 9637님, 매장에서 옷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다 참다 어이없고 억울해서 사장님 나가자마자 파는 옷 하나 랜덤으로 잡아가지고 발로 분노의 걸레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저 정말 자칭 순딩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 삐뚤어졌더니 이때 후회하진 않아요. 네. 잘했어요. 네. 모르면 됐죠. 그래요. 그, 참, 이, 아, 0889님은, 오빠, 자꾸 제 문자 안 읽어주시면 삐뚤어집니다. 네, 삐뚤어집니다. 뚜 밑에 리을 히읗을 쓰셨네요. 요것도 잘못된 거죠. 리을만 쓰셔야 돼요. 네, 요렇게 삐뚤게 하면 안 됩니다. 맞춤법은 맞춰야죠. 그래요. 자, 삐뚤어지는 건 삐뚤어지더라도, 이, 뭔가 이, 좀, 또, 필요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네. 삐뚤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삐뚤어지는 거 어때요? 저는 뭐, 귀여워요. 괜찮아요. 삐뚤어질 땐 삐뚤어지는데, 중요한 순간에, 네. 그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세 가지 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정. 뜻정 자 있죠? 세 가지 정. 바로, 뭐였죠? 열정, 그리고 긍정, 그리고 진정이라고 합니다. 진정. 아우, 생각 안날 뻔했네. 자, 그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긍정이 있죠. 네, 긍정의 힘으로 삐뚤어짐을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 발표해 드릴게요. 자, 정답. 네, 댄싱퀸. 아바의 댄싱퀸이었죠.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세 분입니다. 3398님, 6780님, 1052님. 네,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명수의 Fire 듣고 다시 올게요.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둔 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피아니스트를 꿈꾸었어요. 그 꿈은 제가 원하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꿈이 깨어진 다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안토니아 펠릭스의 곤돌리자 라이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코우짱님,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제 생활에서 보이스메일이 없다면 두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순두부찌개와 같아요.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게요 라고. 뭐 팥 없는 붕어빵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두부 없는 순두부찌개, 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링고님, 비가 왔지만 내일 또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보이스메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네, 내일도 더울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7월 29일 목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오늘 끝곡으로 2681님 신청곡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세영, 기술 반성주, 구성 박찬은, 배수경, 진행의 김정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